3월 22일 저녁 8시 40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를 하고 있는 카페광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인생을 제가 어떻게 통째로 성공한 인생으로 바꿔드리는가 하나하나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제가 사회환원금을 오늘서부터 지불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좀 처음 방송 듣는 분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건 벌써 13년 전이 넘었습니다. 이 글 쓴 지가 또 꽤 몇 년 지났으니까 뭐 한 5, 6년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전국 SBS, 전국 CF 전국방송으로 나가 있는 제가 이때 당시에 건축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건축사업 말고도 뭐 부페, 스포츠센터 이렇게 다양하게 한 7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을 때의 CF입니다. 그 자료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잠시 공개를 해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이 공중파 CF로 나가는 거는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제재를 받기 때문에 네가 벌어서 50%를 사회에다가 환원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미친 짓거리 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청와대에다가 민원 놓고 이렇게 해서 6개월 만에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네가 번 수익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디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라, 그렇게 해서 언론사에다가 공개를 한다는 조건 하에 방송심의 허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100%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방송심의위원회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자, 그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싫은 사람이 있나요? 나 혼자 잘 살자는 생각이면 시작도 못했습니다. 수익의 50%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아, 제정신 아니라는 소리 한두 번 듣나요? 그런데 돕고 살면서 행복해졌거든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 관삼 전원주택. 사는 의미가 뭘까요? 자, 저 CF 카피를 제가 했는데요. 말 그대로 미친놈이죠. 제정신 아니면 저런 생각 갖고 살겠습니까? 이게 한 5, 6년 전인데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하루에 인천 지역에 3개구죠. 남구, 동구 뭐 이렇게 해서 하루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500명이 넘습니다. 저 동구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뭐 노인정 기존 할머니들만 해도 한 300명,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해도 300명이니까 노인정의 고정적인 할머니 할아버지만. 근데 또 바깥에서 또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하 하루에 500명, 600명, 뭐 남구 쪽은 뭐 하루에 평균 200명, 뭐 이렇게 해서 한 7,800명이 되는 그 인원을 자그마치 제가 3년 동안 무료급식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주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저 미친 짓거리 하니까 저 새끼가 저기 앉아가지고 저 뭐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피눈물 나는 세월을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회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뭐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꼭 들어가서 보시면 이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다 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저희 카페에서 돈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내가 통째로 바꿔주겠다. 이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을 제가 만들어 놓은 날짜를 한번 볼까요? 자, 2016년도 10월 20일입니다. 이 카페를 만드는 게. 그러면 벌써 2년 가까이 되죠. 2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그 전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서 이전의 카페에서요. 이 카페에서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도와주겠다. 이 카페는 연혁이 2011년도니까 8년이네요. 8년 동안 제가 아무리 생 지랄을 떨고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나를 좀 도와다오. 도와주면 내가 당신들 인생 바꿔주겠다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해도 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몇 사람 없었습니다. 그 몇 사람들도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하다가 지쳐서 포기했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 9년입니다.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이 판다몰 카페를 만들어 놓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행복하게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 몸부림은 9년 동안 허공에서 둥둥둥 떠다녔습니다. 카페 폐쇄를 수십 번을 결정을 했습니다. 안 된다, 이건. 누가 나 도와주냐? 안 됩니다. 저도 압니다. 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예전에 그렇게 무료급식을 3년 넘게 했을 때도 하루에 수백 명씩 그렇게 매일 절대 외부에서 도움 하나도 없이 제 사비값보다 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도 앉아서 저한테 매일 밥 먹여줘서 고맙다 그러고서 100원, 200원 건네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500명, 600명이 오면 한 명, 두 명 있을까 합니다. 밥 먹어서, 밥 먹여줘서 고맙다 그러고 앉아가지고 500원짜리 동전 건네주는 노인네들이 그 500명, 600명, 700명 중에 가뭄에 콩나듯이 어느 날 한 명, 두 명씩 그 돈 주는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 제가 이런 세상을 만들다고 했을 때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것을 제가 몰랐겠습니까? 알지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못 만들 것 같구나. 그렇게 절규하는 마음으로 산 세월이 벌써 9년 가까이 되는가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피카드를 꺼냈습니다. 무슨 피카드인가? 앞으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곧 돈벼락을 매일 융단폭격으로, 융단폭격입니다. 융단폭격으로 맞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다오. 그래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긴가민가. 저는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서 밑도 끝도 없이 분명히 돈 벌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도와줄 테니 카페에 좀 글 좀 써줄래? 저를 믿는 분들, 그래서 한두 사람이 계속 글을 1년 넘게 써온 회원님이 있습니다. 바로 이뜬다님입니다. 매일 포스트 10개든 20개든 5개든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친구가 지금 30대 중반인데요. 제 이야기 듣고 노가다를 하든 대리운전을 하든 매일 10만원, 15만원씩, 요새 노가다 나가면 아무리 못 벌어도 15만원은, 12만원, 15만원은 받거든요. 그 받는 돈으로 돈이 될 수 있는 대박주를 바닥에서 매일 주워 담아라.
그 약속을 1년 동안 지키고 이 든든하는 친구가 이 판다몰 카페에 활성화해 남들이 글안쓸때이 친구는 묵묵히 1년 가까이 포스트를 매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켜봤습니다. 아, 이놈의 진정성을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1년 가까이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언젠간 도와줄 것이다. 그 언젠가가 언제일까요? 중간에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계속 꾸준하게 저를 알고 있으니까, 저를 믿으니까. 그래서 매일 그 노가다를 하면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오면 글을 쓰고 그냥 퍼져가지고 잠을 자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국민기업 1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글이 나오는데요. 국민기업 1호 대주주 뜬다님으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 판다몰 카페가 국민기업이 될 것이다. 국민기업이 탄생이 되는 그런 태동이 되는 그런 원초적인 힘을 발휘하는 곳이 바로 이 판다몰에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 네가 국민기업 대주주 1호가 될 거다. 그리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올해 안에 돈벌어갈 맡게 될 것이다. 2019년도 3월 21일입니다. 자, 이 친구 이야기를 제가 글로 썼는데요. 요건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천천히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댓글 한번 볼까요? 자, 쿠마짱님, 뜬다님 축하드립니다. 대박 나십시오. 뜬다님, 꽃길만 걸으십시오. 행복하세요, 뜬다님. 손을 잡으셨다니, 천군만마를 얻으신 것이다. 탐욕이라는 말에 부끄러워집니다. 이 부자 엄마님 굉장히 고생 많이 했거든요. 불과 한 1년 전쯤 될 겁니다. 1년 전에 국민기업을 탄생을 하는데 많은 자료도 올려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제가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치신 것 같습니다. 기약이 없는 데에다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매일 공을 쏟을 수 있는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포스트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바로 부자 엄마님이에요. 중간에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저를 믿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약이 없는 그런 희망 고문에 한때 지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를 안 쓰시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얼마 전서부터 이제 다시 글을 쓰시게 되는 분인데요. 아마 조만간에 좋은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공 들이셨던 거 제가 그냥 잊고 지내지 않습니다. 부자 엄마님 힘내시고요. 다 그렇습니다. 저는 다 이해합니다. 제가 희망 고문을 너무 오랫동안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이제 변치 않으시면 제가 이것도 희망 고문인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두 번째 시험 때에 부자 엄마님이 올라오셨는데 저는 한번 말씀드리면 약속 지키는 거 아시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또한번 시험 때 지금 올라오셨는데 그 기회를 다시는 놓치지 마십시오. 부자 엄마님이 저 떠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자, 불꽃다발님, 이 친구 제가 도와줄 겁니다. 이미 낙점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간만 조금 걸릴 뿐입니다. 자, 뜬다님이 다들 감사합니다. 이게 뭔 일이지? 앉아가지고 이게 뭐 갑자기 형이
이런 글을 썼는데, 이게 뭐 언제나 벌어지는 일이야?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엉겹결에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저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 죄송스럽기는 누구보다 노력을 많이 하신 거다 알고 있다. 나중에 꼭 함께 합시다. 라고 이제 글 썼고요. 자, 붉은 태양님의 마음이 치유되시고 그 능력을 전수받을 분이 되시는 걸 축하한다. 붉은 태양님, 130세 이상 장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글 썼는데요.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오늘 어떻게 대박 인생으로 바꿔드리는가? 자, 하루 만입니다. 3월 20일인데, 오늘 하루 만에 사회환원금을 제가 50만 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자, 선물 옵션에서 100만 원을 제가 벌었는데요. 자, 뜬다님이 입금한 주식 추천 비용으로 오늘 첫 진입을 했고요. 1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번 수익금의 50%를 사회환원금으로 지불하겠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건 붉은 태양의 평생 살아온 철학입니다. 불망평생지연. 어떤 일을 행할 때 평소에 네가 한 말을 절대 잊지 말아라. 저는 입에 한번 뱉은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고 산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제 약속은 꼭 지켜질 겁니다. 오늘 번 수익금에 누적 수익금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일정 금액이 되면 주식 추천 비용으로 낸 회비도 전액 돌려드리고 거기에 제가 지불하는 50% 사회환원금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번 수익금의 50%, 50만 원은 뜬다님 계좌로 입금을 할 예정입니다. 뜬다님은 훗날 제가 지불한 회비도 다 환불을 받고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사회환원금도 받고 그렇게 돌려받은 돈으로 제가 추천주를 주었는데 그 추천주를 바닥에서 사서 대박 인생을 사시게 될 겁니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하루에 돈 버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자, 앞서 누차 거론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계속 글로 썼습니다. 판다물 카페 활성화에 기여를 해주신 분에게는 매일 돈벼락으로 융단 폭격을 맞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안 하면 판다물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공을 안 드립니다. 이건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 이렇게 안 하면 제가 원하는 국민이 모두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빅카드를 꺼냈습니다. 내가 너희들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마. 곧 머지않은 세월에 내가 벌어서 너희들한테 돈을 50%씩 나눠주게 될 것인데 그 일이 곧 시작이 될 것이다. 기약 없는 거죠. 언제라고 모두 안 박았으니까. 그리고서 계속 카페에다가 글 썼습니다. 그래도 움직인 사람 몇명 없습니다. 그 일이 지금 실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자, SBS 사회환원금 50% CF 보셨나요? 여기 미친놈이 있습니다. 그 CF에 제가 거론한 말입니다. 거론인데 가론이라고 적었네요. 오타가 났네. 자, 이런 미친 짓 한두 번 하고 살았는가? 저는 하늘이 돈을 버는 능력을 주었던, 조상이 주었던, 석가모님이 주었던, 저는 이 능력을 개인적인 부를 누리고 사는데 절대 쓰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제가 부처님 앞에서도 가서 약속을 드린 지 오래 전의 일이고, 하느님 앞에서도 제가 맹세를 하고 산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제 그걸 마지막 빅카드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미친놈이죠. 성인군자라고 해도 이런 일은 할수 없는 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시죠? 근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저희 카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돈벼락으로 융단 폭격을 하게 되면 이제 곧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로또 당첨받는 것처럼 힘들어질 겁니다. 확률이 아무나 다 받아주지 않으니까.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기회를 잡으시는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듣고 계시는 분은 인생에서 엄청난 희망의 빗줄기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는 걸 느끼시고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저의 이런 미친 짓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뜬다님하고 저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제일 먼저 SBS CF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그건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도장을 받은 거기 때문에 공신이 있는, 공신력이 있는 방송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허접하지 않습니다. CF의 글자 하나하나 얼마나 검열이 심한지 아십니까? 근데 거기다가 50%를 네가 벌어가지고 사회에 환원한다고? 저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저 새끼 저거 사기꾼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그 CF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6개월 넘게. 자, 지금 그런 일이 이제 판다몰 카페에서 또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번 수익금 100만 원 중에 50%를 배당금으로 줄 것이다라고 제가 오늘 글을 썼는데요. 현재까지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몇분안 계셔서 어떤 댓글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뜬다님 축하드립니다. 820만 원에 하루 배당액이 150만 원이다. 이거 1년 은행 이자의 수십 배보다 높다. 시작보다 좋으시네요. 이렇게 뜬다님이 글 썼고요. 여기 뜬다님입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저는 다섯 종목 추천받고 시황 분석료를 200만 원을 보고 820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확인해 보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멸형으로 선택을 했는데 형님께서 글에 환불을 받는다고 제가 오늘 서비스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카페 회비를 내면 제가 전액 돌려줄 거다라고 저는 약속을 안 했습니다. 왜? 좀 충격을 주려고요. 실험을 하려고 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지 않고 너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왜 카페 회원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회비 1년 후에 전액 환불받는 형이 있고 소멸형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멸형에서 제가 돈을 원금 주식 추천 비용으로 원금 낸 거를 제가 전액 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환불 받는다는 거를 적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한 죄송하고 미안스럽기도 합니다. 아무 재주도 없고 볼 것도 없는 나한테 이렇게 너무나 많은 걸 주어서 주셔도 되나? 이렇게 솔직히 아직은 실감도 나지 않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 노가다 하는 저는 형님 말만 믿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매일 하루 일당 노가다에서 번 돈으로 바닥줄을 사놓고 기다린 세월이 1년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재미난 일이 터지네요. 꿈도 희망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본인입니다. 제가 댓글로 적었습니다. 너 복이다. 너도 애초에 가입비 환불 받으리라 생각할 수 없었을 거다. 형이 기습적으로 발표를 한 거니까. 앞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수익이 100% 나면 먼저 사회 환원금 입금할 거니까 아래 댓글로 계좌번호 적어라. 이렇게 적었고요. 제가 또, 별도로 이야기했습니다. 너 오늘 사회 환원금 50만 원 받았는데,
하루 일당 15만 원, 12만 원씩 받고 노가다는데 하루 환원 배당금은 50만 원을 받았으니 결혼할 애인이 오늘 이 소식 듣고 아주 좋아하겠다.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런 웃는 모습이 내가 원하는 세상이다. 행복해라. 이렇게 글 썼습니다. 제가 또 댓글 썼어요. 내가 이렇게 글을 써도 다른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을 거다. 너와 내가 짜고 치는 고스톱 사기 행위를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야. 우리 카페 방장은 뭔가 틀리는 사람이야. 보통 인물은 아니니까. 긴가민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같이 복을 받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 둘씩 앞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알게 되겠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육군님이 세상 사람이 감히 할수 없는 일이지만 천만분의 일로 실천하시는 분이 세상에는 정말로 진짜로 있습니다. 붉은 태양이 강렬하게 하늘을 뚫고 떠올라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많은 이들에게 빛으로 희망으로 녹였으면 한다 라고 이렇게 댓글 적어주셨습니다. 자, 불꽃다발님, 제가 다음에 도와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배당 주식과 같네요. 중장기로 가져가십시오. 팔아먹을 덜러덩 팔아먹지 말고 축하드립니다. 하니님한테도 좋은 소식이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판다몰 카페에서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제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제 손을 잡으시는 길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광고. 잠깐만요. 쭈르륵 하고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자, 주식 전업 투자 2,500만 원, 그다음에 선물 옵션 이렇게 큰 돈을 벌수 있는 매일 돈을 벌수 있는 전문가 교육, 평생 배우면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지식. 배우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자세하게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일일이 하나 둘씩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저희 카페에서 시간을 두시고 저에 대해서 검색하시고 제가 살아온 인생도 한번 보시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엄청난 수익률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